저건 뭐야? 됐어? 왔어 왔어. 밥 해줄까? 좋아 좋아. 뚝배기 된장찌개 해줄게. 좀 놀고 있어. 앉아 있어? 어. 진짜 앉아 있네. 짠맛이 없어. 소금 더 넣을까?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. 전진 전진! 드리블 드리블! 어! 끝없이 길었던 깊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네 소원은 알아. 어? 저 눈 뭐야? 갔다 왔어? 나? 샵. 오늘 뭐야? 응?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너무 아니 없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없어. 뭐 있어 집에? 언니가 새로운 게임 예능인 건지 뭔가를 퀘스트를 해나가는 건지 언니가 한다고 해서 응원을 하러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자주 만날 때는 두세 번도 볼 때도 있고 촬영에 서로 각자 스케줄이 있으니까 갑자기 번개로 만나는 편이에요. 네. 밥 해줄까? 좋아 좋아. 됐지? 어. 나 앉아 있어? 스팸? 어. 있어. 나 아침에 밥 해놨어. 쌀밥. 너 쌀밥 좋아하잖아. 왜냐면 난 집에서 못 찍어 먹으니까. 내가 오늘 뚝배기 된장찌개 해줄게. 뚝배기 있어? 응. 그럼 뭐 줄까? 아니 반찬 덜어야 돼. 반찬 네가 덜라고? 앉아 있어. 앉아 있어? 어. 어? 진짜 앉아 있네. 근데 너 스팸 왜 좋아해?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. 나 짠 거 좋아해. 봐봐, 나 짜게 먹었다. 근데 스팸 할 때 기름을 넣는 건가? 기름에 살짝 튀기듯이? 아 근데 우리 엄마는 기름 넣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. 그럼 기름 뺄까? 안 해도 돼. 어 그럴까? 거기서 기름 나오니까. 아니야 이미 했으면 닦을 필요 없어. 이미 했으면 닦을 필요 없어. 좋아 나 자극적인 거 좋아. 알았어 자극적으로 해줄게. 아 나도 맞아. 나 이렇게 동시에 두 개 불포도 못해. 호박이 그치? 저봐 표정이 이상한데? 짠맛이 없어. 조금 더 넣을까? 요리를 잘 못해요. 혼자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본 적도 있었는데 좀 맛이 막 없을 때가 많아요. 된장찌개 된장으로 간이 될 텐데? 아, 조금 졸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된장찌개 재료.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거. 된장찌개 된장? 된장을 더 넣자. 된장? 어. 된장 없어? 쌈장밖에 없네. 괜찮아, 쌈장도 좀 넣어도 돼. 집된장에 쌈장 좀 넣어도 돼. 어, 잠깐 이따. 고추장 있어? 어. 고추장도 살짝. 여기. 고추장. 고추장 살짝 넣어도 돼? 고추장 살짝 넣어도 돼. 고추장 진짜 든다고? 요만큼만 넣게. 너 이거 해본 거 맞아? 나? 나 된장찌개 한 번도 안 해봤지. 아 근데 하는 걸 많이 봤잖아. 괜찮아. 왜 이렇게 당황했어? 괜찮은 거 같아. 괜찮을 거 같아. 오, 너 잘한다. 밥?
보면서 네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야. 응. 잡았어? 그럼. 잡았어. 지 검색해가지고 좀 저런 거 사볼게. 알 거? 진짜 짜다. 어? 짱. 어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거 어떻게 먹지? 이게 저. 아, 저한테는 안 짰어요. 저 좀 음식을 안 심심하게 먹어서 제 간에 맞춰서 그 제가 된장을 더 넣기 때문에. 아, 잘 먹었습니다. 와, 짜고 맛있었다. 넌 떡? 넌 떡이야. 그럼 세영이 먹자. 응? 이거 무슨 맛? 나? 플레인. 귀엽게 하고 찍었네? 머리 이렇게 이렇게. 싫어. 나 저 머리 싫어. 꼬맹이 같아. 왜? 귀여운데? 아니, 어저께 딱 갔는데 너가 딱 있는 거야. 근데 약간 왜? 아 자르려고? 버릴 거야, 나? 아니, 안 버려. 어디다 붙여놓지? 아, 안에다 안 붙이고? 근데 안에다 어디다가? 너무 춥잖아, 니가.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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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여기다 넣어줘. 아니야, 여기가 좋은 것 같아. 이거 너무 추워서. 됐다. 우리 저기 가서 그러면 대본이나 볼까? 응. 다 붙여놓네? 뭐야? 손흥민. 메가커피 사면 맞아. 거기 맞아. 있잖아. 맞아. 나도 손흥민 있어서 메가커피 마실 때 많아. 나 롯데리아. 롯데리아? 응. 나 숙제 해야 돼. 숙제? 응. 숙제 뭐야? 스타이즈본 알아? 어! 그거 연습하고 있어. 뭐, 아 뭐지? Don't feel another star. 이거. 아, 목소리 좋다. 너 아이유 씨 좋아하지? 어. 이름 애기 알아? 노래 불러봐. 시작. 노래 시키지 마. 꿈에서도 가사 틀어줄게. 나도 진짜 너 노래 한번 듣고 싶었어, 진짜. 아, 그러면 다른 노래. 내 손... 지훈이 노래는 안 돼. 왜? 지훈이 노래는 안 돼. 자, 가사. 꿈에서도야. 따다다다 시작. 꿈에서도. 다시 시작. 집착 광고. 눈이 시작. 집중. 다시. 알았어, 그럼 웃으면서 얘기할게. 집중. 나 그러면 그거 할래. 뭐? 아, 이거 진짜 옛날 노랜데. 언젠가의 눈물이 멈추게 언젠가의 어둠이 갇히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기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느껴질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 주저앉죠 언젠가 네 눈물이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기 여기까지. 아니 왜 가수를 앞에 두고 나를. 노래 잘한다. 발라드도. 나 근데 응. 아이유 진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. 어디? 그 마시멜로에 마시멜로 네. 어, 오늘도 우리 프로 에비피엘이 붙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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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붙었다. 너.
너무 예쁘지? 이렇게 다 세팅해 놓으니까. 그럼 우리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좀 해? 뭐 할까? 약간 상황극 같은 거 볼까? 좋아. 여보! 어, 여보. 뭐 하고 있었어? 나 용돈으로 키보드를 샀어. 이거 별로야? 나 잘못했어? 너 너무 예쁘다. 은행돼? 우와, 터치감도 예술이다. 그래? 여기까지. 여보 웃기다. 언니가 쓰는 거야? 어. 눈이 밝아? 밝아. 패스. 이거 하나도 안 들리고 성능 진짜 좋다. 세영아. 어. 이거 성능 진짜 좋다고. 하나도 안 들려. 욕했어? 독했어? 이거. 다봉. 너희 이거 좋아요. 다봉. 좋아요. 이거 안 들려요. 욕해도 안 들려요. 이 바보야. 이거 해서 우리 내기할까? 어떻게? 이따 우리 같이 해주실 선수분들 오시는데 먼저 정할 수 있는, 고를 수 있는 선택권? 지금 이기면? 이번에 트레블을 달성한 맨시티의 기운을 받아서 득점왕 홀랜드의 어떤 그런 마음, 그런 기세로 한번 이 경기를 리드해 보겠습니다. 지지 않거든요. 죽지 않죠. 아, 고르는 거였구나. 언니 토트넘으로 할 거야? 누가 좋아? 리버풀 잘하지. 리버풀? 이거? 응. 너무 화가 나는 게 언니는 정말 축구, 물론 월드컵하고 이런 거 언니가 진짜 좋아하고 많이 챙겨보지만 축구 룰을 막 되게 막 잘 안다거나 개인적으로 다니는 축구팀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저는 풋살팀도 있고 축구 되게 좋아하고 새벽에 뭐 촬영 있어도 이동하면서도 보고 이 리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뭐 유망주가 누가 있고 이렇게 오케이 보여주겠어. 그런데 이렇게 손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.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하고 너무 울화통이 터지고 내가 잘한 거야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요. 이겼다. 나는 너무 화가 나고
뭐 하고 있어? 왜 아무도 수비를 안 해? 수비! 수비하라고 수비! 태클! 태클! 가자! 드리블하자마자 제발 제발 받아줘야지. 하지 그랬어. 거기서 왜 드리블 개인기를? 아니 뱉으면 안 되지. 돌리자. 다 어디 갔어? 수비 다 어디 갔어? 짜증나. 짜증나? 알았어, 한 판 더 하자. 응. 아. 까꿍. 괜찮아? 응. 한 판 더 해? 응. 아니 근데 골 넣으니까 재밌긴 재밌다. 뭐야? 끝났어? 응. 한 판 더 하면 돼. 너 오셨다. 어? 와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. 넉살님이 피파 1장이세요? 아니, 손흥민 선수 사인 유니폼. 경고님도 좀 하셨대요, 피파를. 맞아요. 근데 저 이 플스 이건 안 해봤는데. 안 해봤다고? 플스를 저런. 아니, 그 온라인 피파 해봤어요. 저런. 아, 근데. 아,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기세야, 기세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엄마, 엄마. 우리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. 네. 왼쪽으로 드릴게요. 저 앞으로 달릴게요. 형으로 드릴게요. 어, 드릴게요. 어. 보호 체계가 있네, 약간.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이네요, 친구가. 아, 미안해. 뭐, 저보다 더 오래 세상을 겪은 이제 사람이지만,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하고, 되게 열정적이고, 힘든 일들도 많았을 텐데,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규련님은 내 이본 모습을 필터가 끼지 않은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구나. 그것도 나보다 좀 더 어린 친구가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어때서 갑자기 그런 친구가 나타났는지 되게 약간 감동적이에요.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